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중공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 뭐 단기 조정을 이어왔는데, 자, 오늘은 지금 모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조선주 강세 이유는 역시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그 어떤 그 공시가 나왔죠. 뭐 호재성 공시가 나왔는데, 글로벌 에너지와 쉘과 공동으로 해상 액화수소 운송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현재 시각 1시 13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HD 조선해양, HD 한국 조선해양이 지금 한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초강세 정도로 봐야 되겠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자, 삼성중공업도 덩달아서 한 2.4% 정도, 플러스 230원 정도, 시장은 지금 지수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1% 정도 약세에도 불구하고, 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만원 돌파 전 마지막 어떤 눌림목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1분기 실적도 뭐 턴어라운드에 만연하게 성공하는 모습이고, 뭐 2분기도 그렇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시세에 또 흔들리지 마시고 길게 놓고 본다면 만원 이하는, 만원 미만에서는 이제 사실 그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1차 목표 가격을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15,000원은 사실 그 어찌 보면 이성적 목표가라고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뭐 감성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된다라면 이제 그 2만 원까지도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미국 10년 만기 채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오늘도 사실 시장이 이제 많이 그뭐 출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출렁인다기보다도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금리 때문이죠. 이번에 그 FOMC에서, 미 연준에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언급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뭐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보시면 미국 10년 만기 채권이 되겠는데, 4.467%입니다. 이게 3개월 차트가 되겠는데, 지난 이제 그 3월 말 저점서부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제 그 이제 추세선이 깨진 거로 알고 있었어요. 최고점이 이제 4.7%, 4월 말경이 이제 4.7% 고점 이후에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싶었는데, 5월 중순 접어들면서 다시 또그 상세로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두 가지죠. 일단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고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내성을 갖추게 되면 뭐 상당 부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완연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고물가 혹은 이제 그 고금리의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결정적인 것이죠. 역시 그 달러의 역습이 아닌가. 달러 유동성의 역습이다. 지난 그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마어마를 넘어서 이제 막강한 뭐 울트라급수로 이제 달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기준이 뭐냐면 그 공급한 만큼, 공급된 유동성, 공급된 돈만큼 구매력이 떨어져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이제 그 달러를 이제 공급하면서 지금 고금리의 아주 그 출발점이, 원천적인 출발점이 됐죠. 그러나 하여튼 그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것은 긴축이라는 것이죠. 달러를 계속해서 회수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한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은 미국이 사실 그 저물가 속에서 성장을 이어왔죠. 그 저물가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역시 그 중국산 저가 제품을 통해서 사실 그 저물가 이제 뭐 나름의 어떤 그 성장이 이루어져 왔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권력 다툼이 전개가 되면서 지금 이제 그뭐 요즘에도 계속 뉴스나 이게 보면은 미국에서 뭐 계속해서 각 업종별로 계속해서 관세를 인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한 20여 년간에 걸친 저물가 시대는 뭐 거의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고물가 시대가 상당 부분 이제 고착화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중동 이스라엘과 뭐 하마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 하마스 간의 전쟁도 역시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곡물가하고 굉장히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그 공급망이 훼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물가, 고물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달러의 역습은 이미 그 지금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고금리라는 것은 긴축이란 말이죠. 금리를 높게 책정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언젠가는 사실 이제 그 전환이 되겠죠. 이제 뭡니까? 저물가라든가 이제 저금리 쪽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계속해서 중국과 이제 그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도 좀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 중요 핵심 부분들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서 뭐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최근 보고서입니다. 하나증권 보고서 5월 21일자 보고서인데요. 자, 삼성중공업 5월 21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선제적 대응 통한 상승세, 높은 LNG 사업 비중. 제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면서 그 10여 년 동안에 걸친 15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이제 마무리 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8년 동안 이제 적자에서 드디어 작년에, 그러니까 9년 만에 이제 2,300억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는 더 내년이 더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조적인 어떤 그 성장기, 실적 터널하다, 이제 성장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은 LNG 사업 비중, 삼성중공업의 분기 실적 흐름을 보면, 2023년 1분기 흑자 전환 이후 지속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사 중 가장 빠른 실적 터널라운드다. 자, 이게 또 핵심이 되겠죠.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겠지만, LNG 운반선과 FLNG의 높은 비중 역시 주요했다고 판단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아래 보시면 이제 삼성중공업은 FLNG, 플로팅이죠. 부유식 LNG 수주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브릿지 비중을 높여왔다. 전사 수주 잔고 대비 약그 69%, 대단하죠. 자, 지금 이제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탱커선 이런 것들은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이제 사실 그 중국이 더 높죠, 우리보다. 그런데 이제 이익으로 이익 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 중국을 제꼈습니다, 여러분들. 자, FLNG 및 LNG선이 기존 컨테이너선 탱커선 대비 고수익성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익성 개선 흐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 9조 7천억, 그다음 영업이익은 4,257억, 작년에 2,330억이니까 거의 뭐 더블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되겠고, 자,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에 이제 그 779억, 그렇죠. 2분기 때 올해 2분기 예상이 지금 그 1,027억, 많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3분기 때는 1,157억, 그다음에 4분기가 이제 그 1,294억을 전망하고 있고, 24년도 올해 그총 영업이익은 4,257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이제 3,000억대 후반, 많게는 뭐 5,000억대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4,000억대 초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에 참고로 작년에 영업이익은 2,330억입니다. 2,330억에서 4,200억이면은 거의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80% 정도 되는 거죠. 80%.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80% 정도 영업이익 증가하면 주가는 당연히 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하튼 간에 이제 2015년서부터 적자가 이어지다 작년에 2,330억 흑자 전환에 이어서, 자, 올해 적게는 이제 3,780억, 많게는 5,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년째가 가장 여러분들 좋은 파동이에요. 보통 1년.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론으로 접근한다면 2023년이죠. 작년이 1파동, 상승 1파동, 그다음에 24년이 상승 3파동입니다. 상승 3파동의 신뢰도가 가장 높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뭐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조선 4사입니다. 좌상단이 삼성중공업, 우상단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좌하단이 하나오션, 그다음에 우하단이 HD 그 현대 미포조선이 되겠는데, 하나오션하고 현대 미포조선은 보지 마시고요. 굳이 내가 고가주들을 선호하는 분들은 HD 한국조선해양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차트 완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개인기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조선업 전망이, 특히 이제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죠. 여하튼 간에 조선업 전망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양새는 다 좋습니다. 자, 수급이 되겠는데, 맨 위가 이제 뭐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 바로 아래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뭐 계속해서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맨 아래가 보시면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만원 고점 찍고 외국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 수급이 좀 멈춰지면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자,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순매수하는 것 같은데 좀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 좀 줄였어요. 1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일봉 차트게 되는데 고점 대비 1,300원 고점 대비해서 제법 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아래 이제 거래량 표시를 하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대기 매물이 작다는 것이죠. 자, 차트는 이제 그 단기 차트로 조금 뭐 보기가 좀안 좋게 됐지만 고점에 만원대 만원 1,300원 그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등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언제 돌파할지는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여하튼간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는 뭐 충분히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3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요. 150만 원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